제 말 믿지 않으셔도 좋습니다. 협박 그렇게 끝까지 쇼를 하고 싶어요? 변호사님과 세입자들이 깜짝 놀랄 만한 쇼를요. 제 경험상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. 이렇게 오버하게 할 만한 무언가. 국내 엄청난 비자금을 은닉했을 수도 있습니다. 따뜻한 걸로 치면 우리가 국내 최강 아니라? 나 질질 끄는 거 싫어하니까 신속하게 마무리하고. 이런 양아치 같은 기업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. 양아? 그 내일 밤 11시. 그냥 법이고 뭐고 뭐 한 방에 그냥 철거하는 거죠. 무슨 술을 써서라도 먹어야 합니다 이거. 나도 똑같은 방법을 써볼 거에서요.